왔네. 뭘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. 언니가 계삼촌 병원에 데려갔었다며? 며칠 전에.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? 그 얘기를 너한테 해서 뭐해? 아, 창만씨 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가줬어. 언니는 가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언니 장점인 것 같아. 가끔이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나 좋은 일 자주 해. 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왠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. 넌 인연아.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인이 배겨 있어서 그래. 아니, 나도 폐지 줍는 할머니가 무거운 리어카 끌고 가는 거 보면 뒤에서 밀어드리고 싶다?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괜히 착한 척 하는 것 같고 닭살 끼쳐서 못하겠어. 야, 그게 말이 되냐? 그럼 너 닭살 끼치고 뭐 손이 오글거려서 평소 착한 일안 하고 살 거야? 언젠간 하겠지. 근데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없어? 나이를 더 먹기 전에 구자를 몇개더 개설해 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. 남자 붙는 게 예전 같지가 않지? 미쳤어. 민규랑 놀지 마.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. 민규한테 돈 많이 들지? 몰라, 인연아. 어디 봐. 열이나 보자. 어? 장난 아니게 뜨거워. 해열제 먹었으니까 열은 금방 내려갈 거야. 내일 병원 가야겠는데? 민규가 너무 보고 싶어. 아, 정말 깬다.